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네. 3주 이상 못 뵀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언젠가 그런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잠시 이제 어떤 내용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요 아직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장난처럼 아니면 모르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오늘 한 번 더 짚어 드리려고 자꾸자꾸 짚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계시죠? 어머님들 특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님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많이들 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비세요. 어떻게 비냐면 집에서 막 물 떠놓고 비세요. 물 떠놓고 빌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요. 물은 옥수라고 해서 저희들은 신령임전에 이렇게 옥수를 매일매일 이렇게 떠서 바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시간별로도 막 바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이렇게 옥수를 바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요 옥수를 떠놓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신령님을 모시니까 신령님들이 감응하시라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물을 떠놓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잡신이 앉거나 아니면 잡귀가, 내가 모르는 잡귀신, 잡귀가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 거기에서 나가질 않아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오면 또 귀신이 귀신을 물고 또 다른 귀신을 또 귀신이 물게 돼요. 그래서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물에 수북히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할머니들 중에서 단지 모신 분들도 많으시죠. 단지 모시면 그 안에 잘못했다가는 잡귀가 자꾸 꼬여요. 그래서 잡귀가 또 다른 잡귀를 또 물고 또 다른 잡귀를 물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잡귀 소굴이 돼서 되는 일이 없고 풍파가 생기고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모시거나 단지를 모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흔히들 예전에는요 뭐 꺼뜩하면은 그렇게 단지를 모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참 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서는 단지를 모시는 게 붐이었대요. 내가 돈 벌으려고 막 단지 모시고,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단지 모시고, 부자 되려고 모시고, 집안이 잘 되려고 모시고 했는데 결국은 단지라는 게 화근이 됩니다. 관리를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 번만 모시면 내가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절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지는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다. 또 그런 물, 옥수도 집에서 예전에는,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는요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많이 빌었는데 그때는 왜 괜찮았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왜 괜찮았냐면요 너무너무 자연이 깨끗했어요. 이렇게 산과 들, 훼손되는 곳이 거의 산을 막 파거나 막 그 땅을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거의 이제 논과 밭만 일구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산수가 굉장히 수려했고 또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깨끗했다. 그때는 깨끗하게 맑게 받으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죽은 귀신들도 머리가 좋아요. 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요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그 옥수라는 거는 집에서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 초를 켜놓고 또 비시는 분들 있으세요. 초 켜놓고 뭔가 이렇게 밝은 빛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초를 켜고 막 비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신당에 오시거나 법당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절에 가셔서 초한 자루 켜고 비는 건 괜찮아요. 그 관리는 다그 법당에 무당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절에서 스님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괜찮은데요. 집에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초를 켜고 비는 행위는 정말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향을 키죠. 여러분, 향 키고 또 이렇게 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향은요, 우리가 제사 때 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향을 안 키다가 제삿날은 꼭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킵니다. 왜? 조상님들 불러야 되잖아요. 조상님들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으로 인해서 조상님들이 감응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향의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아무 때나 켜놓으면요. 잡귀가 또 거기에서 귀신이 발동을 하고 귀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한번 와서 그냥 잠깐 왔다 가면 좋은데 한번 오면요. 여기 뭐가 많네. 이런 데또 뭐가 있네. 물도 있고 향도 있고 막 초도 있네.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럼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든지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들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나서 다친다든지 어른들한테도 붙어서 밖에 나가서 자꾸 싸움이 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그런 풍파가 많이 생긴다든지 또 나가서 이렇게 사고가 운전하다가도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초를 켠다든지 물을 떠놓는다든지 향을 켠다든지 이것만은 정말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지를 모시는 거, 단지를 모시는 거는요 꼭 모셔야 될 분이 있으세요.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신가물로 인해서 좀 풍파가 많으신 분들, 너무 신가물의 기운이 세신 분들, 신의 기운이 너무 세신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본인이 막 단지 사다가 뭐 거기에 뭘 넣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판가름을 잘 지어서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단지를 모셨을 경우에는 단지를 모시고 난 후에 또 이렇게 행해지는 게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자신이 있으시면 모시는 건데, 자신이 없으시면 절대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혹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 돈 벌으려면 단지 모셔야 된다. 뭐 영업 잘 되려면 단지 모셔야 된다. 그거 하나로만으로는 단지 같은 건 절대 모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뭐, 점사를 보다 보면은, 별의별 질문이 다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왜 이런 것까지 묻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바꿔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손님들이 생전하고 처음 점을 봐요. 라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점사의 내용도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또, 말하는, 이렇게, 우리네가 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말투, 어투나 아니면 단어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질문까지 하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시고, 왜 자꾸 잡기가 끓지? 왜 자꾸 여기에 풍파가 있지? 뭐가 이렇게 초가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물이 보이는데 해서 여쭤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반수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었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